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을 통해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김기택의 벽이라는 시를 강의했었고요. 오늘은 현대시 12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김남도라는 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아마 정념의 기라고 하는 김남도 씨의 시를 본 적이 있을 거거든요. 김남도의 정념의 기. 그래서 김남도 씨라는 그 시는 기독교 시인인데 약간 기독교적인 색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남도의 뭐 설일이라는 시도 있는데 김남도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김남도의 설일이에요. 김남도의 생명이에요. 이 시의 핵심은 여러분, 김남도 씨가 선생님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좀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김남도 씨의 시를 보게 되면 약간 삶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삶이란 것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된다. 약간 시련과 고통을 바라볼 때 내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시에다 녹여내요. 그래서 실제로 설일이라는 시 속에서도 뭔가 시련이란 것들을 은총의 계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시 역시도 그런 거예요. 삶이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되게 좋은 일만 가득하진 않잖아요. 삶이라는 게 어려울 때가 더 많기도 하고 사실 좀 시련과 고통이 더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란 것들이 과연 나쁜 것인가? 오히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러한 심리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김남조 씨라는 이 시인은 생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갑시다. 자, 우선 나나 우리라고 하는 화자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요한에 보니까 나나 우리, 나나 나나 보라돌이 나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텔레토비를 혹시 아세요?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없다, 그죠? 나나 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도 화자가 숨어 있는 것이고 그 숨은 화자가 뭔가를 앞에다 내세워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근데 제목에 뭐 생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생명이라는 걸 여기다 써볼까요? 이 화자는 생명을 뭐라고 보고 있는지. 자, 시가 좀 추상적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그럼 이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추운 몸. 그 추운 건 여러분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그럼 이 추운 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련이나 고통 같은 거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시련이나 고통 혹은 뭐 역경, 고난. 그러니까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고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생명은 그런 것일지도 몰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생명은 온다? 딱 단정을 내리고 있거든. 요 온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조에서 물어볼 만한 말들이지. 그리고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그러면 벌거벗고 언 땅에 꽂혀 자라는 것도 당연히 이것도 시련이나 고난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럼 이 초록의 겨울보리라고 하는 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초록이란 말은 보자마자 이거 시각적인 이미지구나, 혹은 색채 이미지구나, 이런 건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겨울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럼 이 겨울보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것에 꽂혀서 자라고 있다는 거니까 힘겨운 현실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잖아. 얘는 고통을 참아내는 존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 고통을 참아내는 존재.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야? 고통을 참아내는 존재라는 거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참아내며 자라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이 뭐라는 거야? 평안하게 사는 거? 아니.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 생명이라는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겨울보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생명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시련과 고통 속에 있다고. 자, 그리고 생명의 어머니, 그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존재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대. 그럼 생명도 그렇지만 그 생명의 어머니라는 대상으로 좀 더 인식이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을 이렇게 해서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의 어머니조차도 추운 몸, 즉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자라왔다. 왔다! 뭐했어? 단정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지. 됐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속성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생명이다. 그냥 좀 쉽게 생각해봐, 여러분. 삶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평안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늘상 힘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편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공부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생각하더라도 그래 삶을 산다는 것들은 참 시련과 고통이 많고 힘든 것들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진실도. 그러면 진실도라고 했으니까 생명은 그래. 그러면 진실도란 얘기는 진실은 뭐와 똑같은 거야? 얘 역시도 생명과 똑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네모친 부분은 당연히 대꾸가 될 수 있겠죠? 대꾸라고 하는 건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불에 탄다와 피 흘린다라는 것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 역경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도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삶의 진실이라고 보면 돼요. 삶의 진실. 그러니까 삶이란 무엇인지 그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고통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실은 여러분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세 줄에서 말하고 싶은 건 진실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했어? 진실이 온다. 네가 진실이구나. 보인다는 거잖아.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다른 말로 시각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됐어? 자, 겨울나무들을 보라. 자, 지금 현재 생명과 진실이라고 하는 건 둘 다 시련, 고통 속에서 올 수 있는 삶이란 시련과 고통 속에 존재한 것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온다, 온다, 단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겨울나무들을 보라. 보라. 명령형 어조로 되어 있네요. 우리 보통 명령형 어조가 되어 있으면 의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 겨울나무들을 보래. 그럼 뭔가를 보라고 했으면 그게 좋으니까 보라는 거야? 안 좋으니까 보라는 거야? 보통 시에서 봐라 라고 하는 건 좋으니까 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시어야. 그럼 겨울나무들이 뭐인데 왜 보라는 거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은 것이 바로 겨울나무라는 거야. 그럼 추위의 면도날은 앞에서 얘기했던 고난이겠죠? 고통, 시련 이런 거겠죠? 그런 것들로 내 몸을 다듬었대요. 그럼 내 몸을 다듬었다는 얘기는 내가 고통 속에 있었다는 얘기고 사실은 면도날로 다듬었다는 얘기는 나무가 사실은 가을 되면 이파리가 떨어지잖아. 그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면도에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듬는 거는 성숙에 대한 의미라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통을 통한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 돼. 그래서 고난 속에서 제 몸을 다듬으며 성숙하는 저 나무들을 보라 이런 거야. 그럼 저 나무들은 좋은 거잖아. 그렇다면 저 나무들은 여기는 겨울보리와 비슷한 거 아닐까? 겨울나무. 다 좋은 것들. 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먼 날의 섭리.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겠죠. 잎이 떨어지는 건 자연의 섭리. 늘 매년 있는 일이잖아.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잎이 떨어져서 불려가고 남은 줄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충전 부싯돌을 충전 부싯돌, 부싯돌은 불을 피우는 건데 충전이라고 하면 뭔가 다시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니? 그럼 줄기가 충전 부싯돌이 된다는 것들은 다시 무엇인가가 채워진다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다시 잎이나
꽃 또는 열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맺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고통을 감내하면서 힘을 뭐 한다? 충전하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줄기라는 것이 충전 부싯돌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B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줄기는 충전 부싯돌이야 라고 하는 은유법을 쓴 건데 그럼 줄기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잎과 꽃과 열매가 지금 떨어졌어. 그치? 떨어지면 거기서 끝이야? 그게 아니야.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내년에 또 잎은 날 거고 꽃은 필 거고 열매가 맺힐 거거든. 그것을 맺기 위해 충전하는 중인 거야. 근데 이 충전하는 과정이 어려워. 고통스럽거든. 그 고통을 참아내는 거야. 왜? 내년에 이걸 다시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긍정적인 존재인 거죠. 줄기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소멸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면 충전 부싯돌이다라는 것들은 어떤 이미지야? 생성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지. 다시 무엇인가를 위해서 뭔가가 살아나고 있는 이미지니까. 그래서 소멸의 이미지와 생성의 이미지라는 게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그러면 얘들아, 금 가고 일그러진 거라는 거는 상처투성이 모습이잖아. 쉽게 말하면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시련과 고통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냥 뭐랄까 편하게만 자라온 사람, 쉽게 얘기해서. 고통이나 시련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래. 상한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 그럼 상한살을 헤집고 입 맞춘다는 것은 그 아픈 것들을 약간 좀 이해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와 상한살을 헤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그렇죠? 다른 이의 상처를 이해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위아래 똑같은 구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꾸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이해했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시련과 고통이란 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시련과 고통을 모른다고 그걸 통해 성숙할 수 있고 모든 삶의 이치와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 시련과 고통이 있는 건데 그 시련과 고통이 있는 걸 이해 못해? 야, 그건 친구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하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아까 맨 앞에 있던 말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네, 그죠? 여전히 고통과 시련.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또 추위니까 마찬가지 얘네들은 고난과 시련을 얘기하는 거겠죠?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이제는 그 열매가 아니 생명이라는 게 이런 추위를 겪고 나자 뭐가 되는 거야? 한방눈 눈송이로 온다는 거야. 결국 생명이라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한방눈 눈송이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한방눈 눈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 포근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방눈이란 가져온 거고 그럼 이때의 한방눈 눈송이는 어떤 상태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성숙한 상태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해했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 진실, 겨울보리, 겨울나무 맨 마지막에 한방눈 눈송이까지 다 같은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련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애정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한마디로 정리해주겠다가 요 안에 등장하는 지금 겨울보리 있잖아. 그리고 겨울나무라는 거 있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던 한방눈 눈송이라는 게 있잖아. 눈송이. 이 겨울보리, 겨울나무, 한방눈 눈송이 이 세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시련을 겪고 그 힘든 시련 있잖아요. 그 힘든 시련들을 겪고 완성되는 생명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련을 겪고 완성, 성숙하게 돼서 완성되어 성숙한 생명의 모습. 됐니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이것만은 꼭 정리하고 끝냅시다. 자, 주제예요. 고통을 감내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생명의 속성.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뭐야? 고통을 품고 있어. 왜 품고 있어? 더 또 다른 생명들을 낳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 그게 아까 충전이라는 말을 썼던 거거든, 줄기가. 자, 명령 영어미를 통해서 깨달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사한 통사우지 반복 대꾸 있었고요. 추상적 개념을 시각화 아까 설명했었죠? 그 부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다 했어요. 여기까지 끝이고요.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하고 오늘 지금 현재 요 약간 어려워 보이는 시를 배우긴 했는데, 이 시를 통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힘든 것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사실 이 시가 말해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그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더 완성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왜? 삶이란 그런 것이고 생명이란 그런 것이니까. 올바른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던 시가 바로 이 김남주의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현대시에 대한 것들 마저 정리할 테니까 여기까지는 주말 동안 완벽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열공하세요. 알았죠? 자, 화이팅! 안녕!